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탄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의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짝남이나 썸남, 재회라든지 연락운이나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볼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5월의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5월의 하반기 여러분은요,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하반기가 되실 거예요. 여기 죽음이 한가운데, 예, 뿔에 찔려서 사람이 죽어요. 죽음의 타로가 한가운데에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타로는요 완성을 상징하는, 예, 어마무시한 행운의 타로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태양의 타로예요. 역시 연애운에서 굉장히, 예, 이건요 말 그대로 운이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이루어지는 그런 5월의 하반기가 되실 건데요, 여기 야 죽음이 있습니다. 예, 음이 심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가만히 있는, 여기 저울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타로는요 조화와 균형과 절제를 암시하는 그런 타로거든요. 예, 한마디로요 가만히 있는 여러분을 누군가, 예, 건드릴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요. 자, 좋아한다,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애정으로 다가오면 좋은데, 이분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요. 문제를 끌어안고 다가오는 이분입니다. 결코 죽음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렇게 막 사랑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저울이 있고 저울이 있어요. 여신이 저울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일상을 깨부시면서 내게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강렬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태양과 이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좀 애매해요. 나쁘다고 아예 그냥 가야 될지, 아니면 제가 그래도, 예, 죽음이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완성과 태양이 있으니 한번, 예, 만나세요라고 적극 추천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요 타로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인, 예, 태양과 이 타로 사이에 끼어있는 요 타로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 시뻘겋고요. 예, 한 사내가 고개를 돌리고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타로냐면요, 이 사내는 사냥꾼이고요, 사냥에 성공해서 이렇게 지금 먹잇감을, 예, 손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다 먹기에도 그렇고 남을 나눠주기에도 좀 아깝고.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갖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하고 그렇다고 남 주기에는 아까운, 자, 그런 상황이 5월 하반기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타로는 어떠세요?
이 타로가요, 사랑의 타로라는 겁니다. 여기 아예 러브라고 대놓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유, 그냥 러브라고 대놓고 써 있어요. 만약에 재회나 이런 걸 노리신다면 그분이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야, 이런 거 제가 저는 좀 싫어하는 상황입니다만 정말 미워요. 밉고 싫고 막 그래요. 근데 일단 나타나면 눈물부터 쏟아지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닐까 싶고요. 자, 이 고슴도치 요거는요 살짝 스트레스인데 요 죽음의 타로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그래도요 사랑과 사랑의 완성, 그리고 그 사랑이 태양이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밝게 비춥니다. 올 하반기에 여러분의 연애운, 인연이 꽃길을 걷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괜히 꽃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트의 기사들이요. 자, 이렇게 손에 장미꽃을 들고요 이렇게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꽃길도 꽃길인데요 두 분이 만나시는 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축하를 많이 받을 거예요. 다만 처음에 등장부터 이분은 좀 문제거리를 안고 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갖기엔 좀 그렇고 남 주기엔 아깝고 그런 만남이어서 그렇지. 자, 사랑도 있고요. 나쁘진 않아요. 저울이 두 개나 나와줬죠.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어떤 그 안정감을 깨부시면서 나타나는 그분이에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요거는요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타로고요. 자, 제가 요 정도 나와줬으면 재회는 조금 껄쩍지근할 수 있지만 짝남과 썸남, 좀 과감하게 일단은 여러분이 좀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사랑의 타로도 나와줬고요. 뭐 이 죽음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표현해야죠. 표현하는데 창피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재밌는 게 나왔네요. 큰 것을 기대하라. 큰 것을 기대하라.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 역시 5월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랑의 타로도 있고요. 기운이 좋지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문제거리를 한가득 안고 나타납니다. 자, 큰 것을 기대하라. 그 눈앞에 보이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요. 그거에 넘어서 있는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면서 큰 것을 기대하라. 한 번만 위기만 잘 넘어가시면 잘 이어지실 거예요. 초반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5월 하반기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연애운 5월 하반기에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타로는요 마법사예요. 토끼죠. 이 타로는요 말에서 내려서 노인이에요. 노인이죠. 요거는요 영이에요. 영, 연하를 나타내고요. 자, 누패를 상징합니다. 요거는요 노인이죠.
재해를 상징하고요. 과거에서 알던 사람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토끼와 자 노인입니다. 자, 5월 하반기의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요. 갈등이 예상돼요.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쪽은 누패, 요쪽은 예, 구패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뉴패와 구패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러분.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갈등하실 거고요. 여기 조언의 타로. 요 타로도요. 생각이 많다. 예,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일을 미룬다. 당장 선택하지 않는다.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곤란한 상황부터 피하고 본다. 예, 그런 예,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하지만요, 여기 말탄 기사도 있고요. 자, 말탄 기사. 그리고요, 여기 또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전차의 타로를 상징합니다. 예. 무언가 일이 빨리 진행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에요. 두 사람 사이. 연인, 남자들, 이성들 뭐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예, 곤란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예, 스트레스겠지만 예, 그래서 마냥 미루고 싶을 거예요. 그거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말탄 기사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자 이런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예, 새로운 소식, 또 비둘기가 여러분에게 날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차는 일이 빨리 진행된다. 그런 추진력을 상징하죠.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많은 이성일 수 있습니다만 확실히 예,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노인의 타로 가만히 이 올해 하반기를 조용히 보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조용히 보냅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 마법사는요, 예, 있던 것도 없게 만듭니다. 이제 무언가 만들어내고, 자, 그 다음에 이 토끼의 표정 어떠세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요. 그리고요, 마법사이면서 연하를 또 상징하긴 타로이기도 하고요. 자신감 뿜뿜, 뭐 외모 출중,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 이렇게 아버지의 타로입니다. 이제 에어린이라고 하죠. 예. 젊은 연하. 그렇지만 예. 아버지의 타로 여러분을 많이 보듬어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이해해주고 그런 상대예요. 그리고요 과거에서 오는 그 분은요. 자 노인이에요. 예 과거고. 너무 뚜렷하네요. 예, 또 연상이고. 자, 여기 자연의 타로예요. 자, 이분의 장점이라면 편안한 상태의 여러분을 뭐랄까요? 좀 들뜨게 만들고. 예. 좀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좀 차라리 예. 누군가 나를 좀 건드려 줬으면 하는 그런 거 있죠. 너무 조용한 게 싫은 거예요. 딱 그런 타이밍에 나타나서 예. 이벤트, 뭐 좋든 싫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니까 예, 좀 신경이 쓰여요. 자, 여기 섹슈얼 타로입니다. 섹슈얼 타로. 예, 요 세 장의 타로가 중요한데요. 자, 남녀가 키스하고 있고요. 남녀가 키스하고 있는 이 타로가 예, 극명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거는요, 한 사람의 인물에서는 자, 이렇게 극명한 타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한 명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5월 하반기는요. 한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명은 아닐 거고요. 자, 여기 또 호기심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남자가요. 여자의 뒷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시기를 좀 조용히 넘기고 예. 곤란해요. 무너지는 탑. 예. 뭐 이성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 그리고요. 심지어 막 달려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막 자, 요 정도 봤을 때는 짝남이나 썸남한테 적극적으로
대신은 받으시겠네요. 예.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근데요, 그게 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꼭 이 눈치가 없는 구패는 무언가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 상황을 미루고 싶은 여러분이에요. 딱히 거절보다도 예. 고민되고 갈등되고 미루고 싶은 여러분. 그 미루는 게 아마 뜻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거라는 거. 제가 그거는 올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에 대한 조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요 뉴페를 선택해야 되느냐, 저기 과거에서 오는 재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겠죠. 저는요, 이 뉴페를 선택하시라고 예, 과감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이 과거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 너무 깨버립니다. 차라리요, 이 뉴페 쪽이요, 좀 호기심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좀 차근차근 예,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이미 알던 사람, 재회나 예, 그런 쪽을 선택하시면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예, 여러분의 발목을 언젠가는 붙잡을 거예요. 예, 좀 선을 넘는다. 너무 편해서 그런 걸까요? 예, 그 상대방 이성이요, 그냥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 좀 쉽게 가는 예,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고요. 오히려 누페 쪽이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그만큼 살살살살 알아가려고 하겠죠. 존중도 해주시고요. 뭐 그러면서 예, 만남을 이어가실 것 같으시니까 저는 과감하게 새로 들어오는 쪽으로 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내 사랑에 해당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좋습니다.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자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자 여기요,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 타로 보이시나요? 죽음이에요. 예, 여러분 너무 갈등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받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했던 그분들도 상처받고요. 올해 하반기가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전념하기로 마음을 만약에 예, 먹으셨다면 예, 과감하게 그 한 사람한테 집중해 보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모두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벅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빨간 드레스의 여자, 마녀입니다. 그리고요. 마주보고 있는 게요. 도마뱀이에요. 자, 도마뱀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노란색의 행운의 타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예, 황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신감, 자존감을 상징하는 빨간 드레스입니다. 자, 그러한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마뱀이 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요 올 하반기 자 여러분의 연애운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연하일 거고요. 그리고 뉴페일 겁니다. 이게요 마법사예요. 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 여러분은 갈등할 거예요. 갈등의 타로 여기 이렇게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자, 마법사에 타르니까 매력이 뿜뿜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없다면 나타날 거고요. 무조건 있는데요. 자, 밀당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밀당입니다. 예. 예. 여러분의 우위에 예, 쓰려고 하시는 그 사람이고요. 여기서 밀리면요. 앞으로 자, 여러분의 연애는 이렇게 도마뱀한테 지배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있다, 인연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마법사의 타로도 마법사의 타로지만 여기 보시면요. 이 타로가 더 의미심장합니다. 자,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요. 그 다음에 깃발 보이시나요? 깃발 태양의 기운. 예. 행운의 기운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황금의 타로. 여기 이렇게 땡글땡글. 예,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나 많죠. 예. 5월 하반기에 여러분은요. 연애운을 떠나서 기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차라리 이 연애 때문에 예, 에너지가 분산돼서요. 이 좋은 기운을 좀 놓칠 수가 있으세요. 그 정도로 5월 하반기 여러분은요. 잘 되실 거예요. 다 잘 되시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뭐 하나는 있을 거예요. 기대하셨던 일 그리고요.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요.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요. 무언가 하늘에서 도와준다고 그러죠. 운빨이 따라줘야 돼요. 그 운빨이 예, 5월 하반기 여러분한테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연애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그 기운을 좀 놓쳐버릴 수가 있는 예, 그렇게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5월 하반기 여러분은 이 행운 예, 행운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행운. 제가 이거는 연애운 쪽으로 예,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나 금전적인 것보다도요.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연애 쪽으로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밀당을 걸어오고 있고요. 여러분을 좀 이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경을 예, 좀 아무래도 쓰다 보니 예, 이런 좋은 기운, 예, 행운을 좀 놓쳐버릴 수 있다까지도 제가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예, 감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자, 일이 잘 풀려요. 예. 여기 보시면요. 이 타로는요. 자, 이렇게 땡글땡글한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에요. 웅성웅성하죠. 여러분을 찾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고요. 여기 또 땡글땡글한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자, 이 타로는 느낌이 어떠세요? 나무 뒤에 서서 예, 한 여인이 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요 고민의 타로와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지만 그게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안 좋은 영향, 예, 고민이 많이 되니까 예,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그럴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말씀을 자 드렸고요. 자, 도마뱀으로 안 가시려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여기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기선제압을 해버리시던가 예. 중요한 건요. 밀당이나 예, 괜히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감정 낭비, 시간 낭비 예. 아예 그냥 이 사람이다 싶으시면요. 초반에 안에 아예 그냥 기선제압을 해버리시고요. 자, 그게 안 되고 고민되고 아, 좀 긴가민가 하다 싶으시면 일단은 5월 하반기는요. 여러분 바빠요. 할 게 많아. 연애 쪽으로는 바라지 마시고요. 자, 이 세 장의 타로가
이성 사이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타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 남녀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많아요. 과일도 준비했고요. 여기 꽃도 준비했고요. 예. 뭐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여왕입니다. 여왕. 예. 비즈니스적으로 바쁠 수도 있고요. 자, 일이 바빠요. 그런 여러분을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채찍도 들고 있고요. 지배하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대방.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또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 여인이요 자신의 외모를 감추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예. 고민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숨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자 기선제압 그것만 생각하세요. 초반에 아예 그냥 기선제압 해버리시던가. 자 아니시라면 예, 에너지 낭비 연애 쪽으로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다른 기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내 사랑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전속력으로 전진. 전속력으로 전진 좋습니다. 전속력으로 전진. 자 기회와 희망. 야 이거 어쩌죠? 저 이 정도 나왔으면요 진짜 여러분 예 연애는 좀 뒤로 제껴 두시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비즈니스 돈 뭐 금전적인 거 예 5월 하반기는 여러분한테 기회일 거예요. 예, 5월 하반기를요 잡으십시오. 아 저는 이 질문을 연애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행운으로 기회로 이렇게 되면은 야 이게 좀 아쉬운 건가요? 좋은 건가요? 예. 뭐 다 필요 없고요. 5월 하반기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좋아요. 예. 연애는 뭐 6월 달도 뭐 기회는 있으니까요. 5월 하반기 예. 연애였는데 예.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5월의 하반기에요.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5월의 하반기 여러분에게는요 금사빠가 들어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앨리스가요 마녀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팡이를 타고 날아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이런 지팡이의 타로들이요 또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타로에서요 자 이렇게 새로 표현된다거나 하늘에 떠 있거나 뭐 날개가 달렸다던가 이런 거는요 관계의 발전이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이 타로 옆에는요 이 황제의 타로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의 타로인데요 자 이 타로에 등장한 어머니는요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분위기가요 예, 이렇게 좀 시거물이 우중충합니다. 그건요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요 황제가 나타나서요 여러분을요 손목을 붙잡고요 연애를 빨리빨리 진행시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 그 사람에 이끌려서 예 막 급하게 연애가 진행되는 그 상황이요 좀 고민스럽고 아 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예, 확신이 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자 소년이요 감정을 상징하는 자 컵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분은요 마음이 급해요. 그냥 여러분을 좋아한다 예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돌직구를 막 날려올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웅크려 있는 예 생쥐가 있습니다. 의자 안에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고 예 웅크려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자 긴가민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시뻘건 석상은요. 돌덩이입니다. 돌덩이는 잘 움직이지 않죠. 자 여기 하늘에는요. 시뻘건 또 태양이 떴어요. 목적 달성을 상징합니다.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과 만나시는 거,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 게 목적 달성이라고 하면요. 여기 이렇게 빨간 돌덩이는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어지간해서는요, 좀 찝찝하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으시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여러분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요, 5월달 하반기 예, 여러분의 연애운은요,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누군가 예 차분하게 하나하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여러분을요 억지로 두 계단 세 계단씩 그리 건너뛰게 합니다. 자 그게 좋지 않다는 걸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걸요 이 카레 타로가 암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칼이요 너무 많아요. 여자가 칼에 이렇게 찔려 있기도 하고요. 예, 남자가 이렇게 칼에 찔려 있기도 합니다. 짝남, 썸남이시라면요, 여러분이 속도 조절하셔야 되고요. 재회라고 하신다면은 이 재회는 무조건 미루셔야 돼요. 5월 하반기 예, 재회를 하셔버리시면 너무 좀 쉬울 수 있어요. 예. 여기 이렇게 태양이 떴고요. 제가 관계 발전이 저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쉽다는 얘기가 제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 연락이 올 거예요. 이 연락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요 그대로 뭐 오랜만에 연락이 됐으니까 예,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그러면 좀 천천히 진행하셔야 되지 너무 빨라버리면은 예, 그냥 한번 연락하고 한번 만나는 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짝남이나 썸남도 여러분께서 확실히 속도 조절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관계를 빨리 진행시키세요. 만나서 축하드립니다. 재회를 축하드립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이 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요. 이 세 장의 섹슈얼 타로,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이 타로에서도요, 자, 남자가요, 여자와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뭐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낌적인 느낌, 금사빠예요. 금방 좋았다. 금방 고개를 돌려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여기 황제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창문에 조그맣게 또 노인이 훔쳐보고 있어요. 이분은 성격이 급하시고 누군가를 좋아했다. 그러면요 그냥 돌직구 막 날리시면서 답답한 걸 못 참아요. 좋아하면 막 사귀어야 돼요. 그런 만큼 예. 한눈도 많이 팔고 쉽게 뜨거워진 만큼 쉽게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상징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 여러분을 뭐 좋아하는 마음이 거짓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자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그거야 뭐 거짓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요 예, 아시죠? 예, 뭐 금방 감정이 돌변한다거나 예. 그래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자 5월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에요. 금사빠 주의보 그 다음에 재회 연락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관계를 빨리 가져가지 마세요. 관계를 빨리 진행시키면요 그냥 한번 만나고 한번 연락 주고받은 걸로 자 이렇게 또 연락이 뚝 끊기고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짝남과 썸남이시라면요 너무 예 금사빠 기질이 예, 강하신 분이세요.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페가 등장할 겁니다. 예, 누페가 등장해도 예,
마음을 쉽게 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데 일단은요 올 하반기 전부를 일단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몸부림쳐서 빠져나와라. 자, 몸부림쳐서 빠져나와라. 자, 요것도 의미심장하네요. 몸부림쳐서 빠져나와라. 자, 몸부림쳐서. 자, 감정의 타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타로는요, 예,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들고 있는 여왕입니다. 예. 너무 초반에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붓고 마음을 너무 활짝 열 수 있어요.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아, 내가 너무 끌려가는 것 같다. 예. 이 연애는 나 싶으시면은 자, 감정 관리 하셔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 너무 받아들이시는 것만은 아닌지 너무 맞춰주고 계신 것만은 아닌지 너무 끌려가는 연애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예.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자,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 갑의 위치가 되셔야 돼요. 끌려가지 마세요. 자, 올 하반기 연애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복타